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. 정말 맛있는 우리 분식의 사장님 대표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떡볶이를 알려주신다니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저도 오늘 열심히 배워서 저도 떡볶이 장사를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가게 피해서 네, 알겠습니다. 네, 꼭 피하겠습니다. 네. 가래떡 떡볶이 같은 거는 쌀떡 그것도 맛있긴 한데 보통 가래떡 떡볶이는 많이 안 팔잖아요. 네. 그래서 밀떡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집에서 떡볶이를 해 먹으면 양 조절이 조금 어렵잖아요. 이 정도면 1인분인가요? 좀 많은 1인분? 아~ 네, 지금 250g 네. 정도 떡을 준비했는데 네. 뭐 조금 드시는 은하 씨 같은 분들은 뭐 한 150g? 저 조금 먹지 않는데요. 150g 네.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. 보통 한 200-250g이면 아~ 충분합니다. 근데 진짜 벌써 고추장 느낌이 딱 나는 것 같아요. 진짜요? 고추장 같은데 아닌가요? 고추장 같은데 약간. 맞아요. 이 양념으로 떡볶이가 아니더라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는 냄새 나요. 너무 벌써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셰프님, 지금까지 떡볶이 몇 인분 만들어 오셨어요? 저는 제일 사실 자주 먹게 되는 거는 그 떡볶이. 이렇게 떡볶이에 살이 이런 다른 재료를 추가한다면 어떤 걸 또 추천하시고 싶으신가요? 그 이영자 선배님께서 1인분씩 먹방을 이렇게 올리셨잖아요. 네네. 그거 보시고 기분이 어떠셨나요? 저 한 입만 주세요. 네. 너무 맛있어 보여요. 매콤한 맛있는 맛이네요. 입에 맞으세요? 네, 너무 맛있는데요? 좀 집에서 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긴 하죠. 이런 식으로 하면 파는 맛이 나요. 뭔가 분식이 안 가봤지만 정말 이 맛일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감을 삼행시로 한번 떡볶이 삼행시로 표현을 해볼까 하는데 오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? 떡볶이는 역시 볶다 보면 맛있어져요. 이 이제는 윤재욱 셰프님 레시피로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많이 따라해 주시고요.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. 분식의 윤재욱입니다. 와.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식의 꽃은 또 튀김이잖아요. 네. 제가 또 튀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. 오늘 새우튀김을 만든다고 해서 아주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. 그러면 시작해 봐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전형적인 네. 진행 전혀 없습니다. 아. 네.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생겼네요, 그거 보니. 네. 강요하는 것 아니 안에 떡볶이 담아 먹으면 맛있긴 해요. 그 정도 그렇게 하세요. 아, 그래요? 네, 노력해 보겠습니다. 아닙니다. 노력하지 마세요. 기름을 적게 쓰는 자. 네. 열심히 움직여라. 열심히. 튀김을 먹으면 안 돼요. 튀김 좋아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. 그치만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아, 살찌실까 봐. 아니요. 그럼. 튀김을 먹으면 양념이 튀김. 주의하세요. 어디가 써먹지 못할 것 같은데. 너무 예뻐서 이렇게 부수기가 아까운데. 너무 바삭해. 되게 옆에 부분은 새우맛 과자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. 오늘 정말 이렇게 초간단, 퀄리티 대박, 맛 대박, 환경도 생각하는 기름을 적게 쓰는 이런 맛있는 튀김 만들어 봤는데요. 최우비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안녕.